와. 오늘은 제가 새송이 버섯, 호주산 와규, 스테이크, 그리고 더덕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로 새송이, 와규 스테이크, 그리고 더덕 숯불구이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줍니다. 고기에 트러플 오일과 허브 솔트를 뿌려줄게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참숯, 꼬투리숯, 이제 자루숯이라고 하죠. 조금 잘게 잘려져 있고 조금 싼 숯이었는데 이 비장탄은 확실히 가격대도 있고 불이 되게 좋아요.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자, 불 다 됐으니까 구워줄게요. 와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수분간 대박.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그렇게 막 냄새 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러운데? 저는 와사비를 진짜 좋아합니다. 듬뿍. 버섯의 촉촉함, 고기의 담백함, 와사비랑 청양고추의 알싸한 맛까지 진짜 대박이에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버섯을 무슨 맛으로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먹었었는데 와, 이 식감이 향 좋다. 더덕은 양념을 바르기 전에 초벌로 숯불에 구워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간장, 참기름, 올리고당, 후추, 고추장, 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더덕 굽기 전에 같이 먹을 삼겹살도 올려줄게요. 사실 삼겹살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맛있게 굽는 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연기 많이 입혀가면서 타지 않게 잘라주면 됩니다. 불이 약한 쪽에는 더덕을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더덕을 구우면서 올라오는 향긋한 향이 진짜 좋아요. 자, 삼겹살도 거의 다 익어갑니다. 다 익었어요?
와, 더덕은 식감이 일단 대박이고, 이렇게 양념을 했는데도 더덕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진짜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 맛은 양념장 맛인데 이 식감이 되게, 진짜 저희가 사과 먹을 때 그 식감 있잖아요. 그 식감보다 살짝 더 부드러운 그런 식감이에요. 더덕구이를 씹을 때마다 밤, 대추, 약간은 사과향 같은 게 조금 나는 것 같아요.